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초면이신 분도 있고 뭐 구면이신 분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 초면이신 분도 있으니까 예. 예, 여러분들, 그, 통신 이론하고 시스템. 자, 요거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 통신 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 기술사의 가장 그 코어 과목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예, 최근 트렌드를 봐서는 이렇게 수준 있는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일장일단에 있어요. 이제 통신 이론은 별로 외울 게 없어요. 한 번만 잘 다져놓으면은 외울 게 없는데 한 번 다지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과목이고 뭐 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암기만 잘하면은 뭐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또 암기라는 거는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 이론 시스템이고 그래서 요 시간 비중을 좀 줄였어요. 최근의 동향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통신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리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변조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 분야 쪽에 언급을 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부담을 안 갖는 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출제가 된 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유관 분야를 조금만 이렇게 다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면 자 자부멸의 종류 백색 자부멸의 정의 이게 이제 바로 전 시험이었었죠. 114에 1교시에 2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요 연관된 분야가 뭐예요? 바로 AWGN 잡음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정도 준비하면은 충분하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리에변화는 이제 통신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 프리에변화를 모르고서는 기술사를 따셔도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걸어 놓는 용도 외에는 컨설팅도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에변화는 이건 뭐 아주 뭐 도하기 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로는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확 줄였어요. 확 줄여도 그래도 최소한 뭐 컨볼루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냐 해서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좀 편집을 해 놓은 거니까 기출문제가 또 나오냐? 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유사하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그 프린트를 보시면 예상문제가 있고 기출문제가 있고 좀 섞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컨볼루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뭐 연속, 이산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컨볼루션, 코일레이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의 가장 그 초보적인 뭐 시불변이 뭡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들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파스발의 정의라 그래서 아주 통신이론에서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한번 또 110회 때 1교시 2번으로 나왔었고, 그게 나왔으니까 그 밑에 예상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 6페이지에 보시면, 자,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DFT가 나왔죠. 예, DFT의 정의 용도.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전혀 이게 뭐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연관된, 유관된 분야가 IDFT, DFT가 OFDM에 쓰이고 있어요. 예, 그걸 한번 2교시 문제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치드 필터라는 게 여러분들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매치드 필터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관된 문제들은 대부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매치드 필터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까지 다 넣어드렸고, 그쪽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왜곡 현상에 대해서도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고,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필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필터. 그래서 이제 필터에 대한 예상 문제들 몇 개 넣어드렸어요. 예, 그 정도 하면은 뭐 여러분들 문제는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건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제가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괜히 뭐 여러분들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좀 괴롭혀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다 날렸어요. 뭐 여기 그래도 이 내용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술사인데 요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데시벨 문제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는 거고, 아직 안 나온 거에서 직교함수가 뭔지, 예, 그런 거 정도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좀 낮췄어요. 예전에 조금 막 아주 그 좀 크래시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거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볼 때는 일단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범주에서 좀 하시면은 충분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빨리 합격하시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합격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내용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 이해를 하셔야지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 내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면서 구조화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 이때 이제 서브로트도 만드시는 거예요. 서브로트도 만들고, 서브로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키워드에도 예, 도출을 하시면은 예, 되겠어요. 자, 이 내재화라는 거는 뭐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뭐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 쓴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해 단계다.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단계고,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어떤 단계라고요? 바로 정리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바로 차별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차별화 할 거냐, 이게 뭐예요? 바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서 요 답안 작성 같은 거 연습을 하시면 이제 차별화 관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다 보면은 뭐 도표를 만드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설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안내해 드리는 거지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차별화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전략 분야는 더 이제 임팩트를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약한 분야는 보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단 기술사 합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똑똑하신 분이 합격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뭐 학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다 그래서 뭐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4년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합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이렇게 좀 의지로 밀고 나가서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마 뭐 기술사 시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따실 수 있는 자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응시원이 정보통신이 좀 줄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KCA인데 아마 KCA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응시원이 주는 건지 그러면 아마 뭐 자격을 너무 어렵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응시인원이 주는 것도 있을 거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 그랬을 때 좀 쉽게 많이 좀 딸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학생들 응시를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기술사는 지금 뭐 300명대 응시자가 지금 뭐 200명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대까지 지금 100명대에서 시험 보고 있는 그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전기는 더 느는데 통신은 더 준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또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더 합격을 많이 시켜줄 수도 있고 문제를 쉽게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뭐 이제 OT는 뭐 그 정도로 하죠. 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프린트의 대부분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자,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 카페에 매주 올라가요. 매주 매주 올라가니까 다음 시간에는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이 출력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출력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좀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수업할 때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또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 자부만의 종류, 백색 자부의 정의, 왜 AWGN을 통신 채널 자부 모델을 썼느냐, 이제 자부이다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 자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잡음은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신화 잡음, 그래서 신화 잡음은 마치 남자와 여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잡음은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잡음은 뭐냐? 신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호에 신호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내가 원하는 요소가 아닌 거는 다 잡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제거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잡음은 수학적인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잡음은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학부에서 반드시 공부하는 과목이 랜덤 프로세싱이라는 걸 배워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잡음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한 선수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 프로세싱이다. 아, 왜? 잡음은 통계적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펑션으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물어본 본론이 뭡니까? 종류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종류를 확실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은 거를 막 잔뜩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채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면 점수라도 줄까? 그래가지고 막 관련 없는 내용을 잔뜩 쓰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쓰지 마세요. 응? 연관성이 없는 건 쓰지 마세요. 답안지에다가. 왜냐하면은 채점하러 온 사람이 뭐 200장 놓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괜히 뭐 연관도 없는 거 잔뜩 쓰면은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주겠냐고,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기 좋게.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도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성이 있다면은 답안지들이 좀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보기가 좋다는 거는 글씨를 잘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성이 잘 됐다는 거예요, 구성이. 그냥 글만 빡빡하게, 특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글만 빡빡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두 갈, 뭐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는 게 요새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있음 딱딱딱 끊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개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끊지 않고 인데 이고 이며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최근 트렌드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술사를 따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해설을 다뤄오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새 트렌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합격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이지. 자, 그래서 이 잡음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래서 이 잡음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게 통신 이론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잡음이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잡음이 외부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잡음이. 그러면은 우리가 잡음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분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응? 외부. 그러니까 이 외부 잡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파 잡음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응? 전파 잡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잡음이 이제 외부 잡음이고, 내부 잡음이라는 거는 이 어떤 통신 시스템 내부에서 생기는 잡음이죠. 그런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뭐 전원 장치에서 험 잡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열 잡음 같은 거, 쇼트 노이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잡음은 대표적으로 자연 잡음과 인공 잡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자연 잡음, 그 다음에 인공 잡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공은 바로 맨 메이드, 이게 인공이에요, 인공. 응? 맨 메이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잡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사람이 뭐 잡음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형광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인공잡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모타 만들었어. 그럼 모타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인공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형광등을 FM 라디오를 틀어놓고 형광등을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면은 FM 라디오에서 크릭크릭크릭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인공잡음이에요. 인공잡음.
그러면은 뭐 자연 잡음은 못 가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만들지 않은 뭐 그런 잡음은 다 못 가요. 자연 잡음이다. 그래서 자연 잡음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구다. 그러면 지구에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대기 잡음이 있어. 그런데 이 대기 잡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번개가 빵 치잖아요. 그럼 번개가 빵 쳐가지고 맞고 튀고 맞고 튀고 이게 전리증이야.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은 그라인더 돌아가는 떨어가는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그라인더 잡음이에요. 그게 대기 잡음이야. 대기 잡음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 공전 잡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기 잡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거는 그라인더 잡음이야. 그라인더 잡음. 그라인더 돌 때 나타나는 이런 잡음이다. 뭐 이걸 뭐 영어로 써도 되고 뭐 이거 한글로 써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빵 치고 끝나는 게 있어. 그거는 무슨 잡음이냐면은 클릭 잡음 같은 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클릭 잡음.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특이한 잡음 형태가 있어요. 시싱 잡음이라는 그런 잡음 형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기 잡음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자, 이거 몇 교시 문제죠? 이거 1교시 문제예요. 이거 1교시는 10분 이내에 써야 돼요. 1교시 10분 이내에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거 어쩌고 저쩌고 쓰면 절대 합격 못해요. 왜? 시간 안배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 엄청 쓰고 다른 거 조금 쓰고 그러면 너무 속이 보인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막 들어가라 이런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답안 구성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차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더라도. 왜냐하면은 이게 막 2페이지가 되고 3페이지 되면 시간 안배도 안 되고 밸런스도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자, 대기 잡음이 있어요. 대기 잡음 왜 생기냐? 내방정 때문에 생겨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버린 거지. 그걸 뭐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에 의해 뭐 태양 잡음, 우주 잡음. 여기 뭐 있어요? 해 뜨면은 태양 잡음.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우주잖아. 더 나가면은 우주잡음.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 우주잡음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하잡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거창해지잖아. 1교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게 문제는. 이걸 몰라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가분수가 돼버려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에 종류를 물어봤잖아. 종류 뭐 특성까지 물어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 우주잡음,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 태양잡음, 내방전 때문에 생기는 거 대기잡음, 끝. 뭐가요? 바로 자연잡음이 그렇다는 거야. 자연잡음. 이해돼요? 자연잡음 몇 개 써요? 하나, 둘, 셋. 뭐요? 대기, 태양, 우주.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막 이게 막 그 쓰시다 보면은 막 1교시를 막 3페이지 쓰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쓴다고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시간 안배하시고 요령 껏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잡음, 이거는 문명의 이기. 이거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런 거에서 발생되는 잡음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동차, 그 다음에 릴레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초고압 송전선, 그 다음에 형광등, 이게 다 잡음원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이나 전기하신 분들은 코로나 잡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좀 그런 날 76호라든가 34호라든가 1호사 그 어떤 그 송전선로에 보면은 프루스로만 빛이 나면서 소리도 나죠. 지직직직직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 어떤 방전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코로나 방전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접전 같은데 이렇게 붙을 때 떨어질 때 불 스파크 뛰잖아. 아, 그 불꽃 방전도 잡음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에서 글로 방전 같은 것도 잡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몇 개? 하나, 둘, 셋. 밸런스 맞췄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기 좋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대략 종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럼 내부 잡음은 어떤 게 있나? 내부 잡음도 여러분들이 종류 한번 얘기해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잡음인데요. 그게 뭘까요? 서멀 노이즈라는 거예요. 열 잡음이라는 거야. 열 잡음. 자, 열 잡음. 열 잡음. 열 잡음. 열 잡음이 뭐냐? 길게 쓸 생각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1교시 문제입니다. 도체 내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에 불규칙한 운동을 하여 발생하는 잡음이다. 너무 줄인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 쓰면 돼요. 응? 자, 여러분들이 전류가 뭡니까? 응?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단위 시간당. 그렇죠? 전자가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게 전류인데 그 전류가 신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신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열. 열받은 전자가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규칙한 신호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잡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열잡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열잡음 전압은 루트 4 KTBR 뭐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열잡음 전력은 요놈 잡음 전력 KTB라고 뭐 쓰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 K가 뭐죠? 볼츠만 상수, UT는 절대온도, 요거는 밴드위스. 그래서 열잡음은 백색 잡음의 일종이라 그러는 거야. 백색, 대역이 넓으면 잡음의 어떤 전력이 커지는 잡음이다 라는 게 열잡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디바이스가 뭐 있었죠? 튜브라고 했던 진공관이 있었어요. 진공관. 이 진공관이나 반도체. 그러면은 진공관 뭐 여러분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PN 정션 다이오드인가요? NPN 정션 PNP로 할까? PNP 정션은 트랜지스터고 뭐 이런 뭐 정션 얘기하면은 N채널의 P.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PN 정션, 다시 말해서 캐리어, 뭐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뭐 이런 얘기 반도체에서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P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고 소수 캐리어는 전자고 N형은 다수 캐리어가 전자고 소수 캐리어가 전공입니다. 그러면 전자 전공이 뭐 재결합을 하네 뭐 이런 얘기들 조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바로 불규칙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규칙한 그래서 불규칙한 캐리어 흐름이다. 예, 여기서 이제 캐리어 흐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퉁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불규칙한 캐리어 흐름 이게 다수 캐리어 막 소수 캐리어 이렇게 기술이 시작이 되면 또 정신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퉁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사 서술할 때는 그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런 걸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쓰기 시작하면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게 뭐 1교시 문제 이런 걸 왜 언급하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종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선탄 잡음 슈터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걔는 불규칙한 캐리어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걸 더 쓰고 싶다 쓰시면 되는데 시간 안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폭기 같은 데에서 예, 문제가 되는 잡음에 예, 이제 증폭기에 여러분들이 노이즈 피거 같은 거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요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잡음이 더 주는 게 있어. 여기를 F분의 1 잡음이라 그러는 거야. F분의 1 잡음. 그거를 일명 프리커 잡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주파수의 반비례에서 나타나는 잡음이다. 어디서 영향이 크겠어?
낮은 영역에서 크다 뭐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세요. 더 언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세 개 끝내도 돼요. 그런데 뭐 하나만 더. 아, 전원에서도 생기는 거 있잖아. 그럼 전원에 생기는 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험 자분 같은 거 있잖아. 웅 하는 자분 그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안 써도 돼요. 아, 그러면은 일단 잡음의 종류는 대략 어떻게 분류할 거냐 요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내부, 외부 이렇게 분류하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드는 것도 답안지가 시원해 보입니다. 도표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답안지가 시원해 보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뭐 성의껏 또 이렇게 박스 하나 탁 치면은 아주 도표가 이뻐지죠? 예, 그런 것도 요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서술식으로 착착착착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보기 좋게 이렇게 답안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종류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잡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백색광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백색광이라는 거는 태양광을 우리가 백색광이라 그래요. 이 백색광이 뭘까요? 바로 빨주 노, 초, 파란, 보, 파장으로 얘기합시다. 자, 뭐예요? 그 어떤 빨주 노, 초, 파란, 보, 파장이 짧은 게 보라 쪽이죠. 긴 게 빨간 쪽이죠. 그 파장이 갖고 있는 뭐가? 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배워요. PSD, ESD 그런 얘기를 배우는데 바로 PSD. PSD. 그러니까 모든 파장에 균일한 PSD를 갖는 백색광에서 유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그죠? 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주파수 대역에서 어차피 주파수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는 콘스탄트 한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은 주파수로 얘기하든 파장으로 얘기하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백색광은 파장으로 얘기하거든요. 주파수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빨주 노초 파남보 약 균일한 뭐를 갖고 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백색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백색 잡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주파수역에서 균일한 PSD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균일한 PSD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파수역에서 균일한 PSD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2분의 N0 이렇게 써놨을 거야. 아, 이게 뭐예요? 2분의 N0 해놓고 W의 헬츠 이게 와트예요. 응? 이게 뭐죠? 헬츠야, 헬츠. 와트 헬츠. 이게 바로 PSD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왜 2로 했어요? 이게요. 양측 파대니까 2로 한 거예요. 단측 파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단측 파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양측 파대로 표현하면은 이게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신 기초에 이제 이런 게 훈련이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래서 그냥 N0는 단측으로 했을 때 2분의 N0는 양측으로 했을 때 양측 스펙트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법이. 그래서 자, 이 백색광은 파장 가지고 얘기한다면 백색 잡음은 여기가 주파수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백색광은 파장 가지고 언급하는 거고요. 야, 그 백색광을 주파수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파장이 다른 거. 그런데 백색 잡음은 주파수 대역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균일한 전력밀도 스펙트럼을 갖는 잡음이다 하는 얘기를 써놨고요. 어디서 유래됐니? 바로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하는 얘기고 그럼 이거의 종류는 뭐가 있니? 바로
열 잡음이 대표적인 백색 잡음의 일종이다 하는 것 정도 언급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정의가 여러분들이 말로만 쓰는 게 정의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식으로도 쓸 수 있다면은 더 좋겠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에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차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팩터예요. 그냥 뭐 말로 세 줄 쭉 쓰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림 좀 그려놓으시고 수식 좀 쓰셔놓으시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F 2분의 N제로 그리고 여기 노이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백색 잡음의 그림이 된다 하는 얘기고, 이제 수식으로 쓴다면은 2분의 N제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프리에 트랜스폼은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자, 이거는요,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광대역이죠. 그죠? 광대역이 도메인이 바뀌면 뭐가 되나요? 예? 초고속이 되죠? 초고속. 이건 시간 영역이고, 이건 주파수 영역이잖아. 시간 영역으로 요, 이걸 표현하면은 가장 초고속이 뭐야? 바로 임펄스가 되는 거야, 임펄스.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바꾸는 건 임펄스는 델타 펑션이죠? 그래서 요 도메인이 타우로 잡으면은 타우 잡고 선형성에 의해서 얘는 그대로 가주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신다면은 그림을 그리신 거고요. 예, 수식을 쓴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 잡음의 그 전력 밀도 스펙트럼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디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느 대역에서요? 요 대역에서 요런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나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잡음의 자기상관함수. 어이구, 이게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는 푸리에 변환 관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푸리에 변환이 뭐예요? 요 시간 영역을 여기에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게 그게 이제 푸리에 변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 그래서 푸리에 변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다가 요거 하면은 주파수 메인으로 바뀌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 여기에요. 바로 요거.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 이런 얘기야. 여기는 바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풀의 변환 관계예요. 풀의 변환 관계.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자기 상관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PSD입니다. PSD. Power Spectral Densit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위너인신의 정의라고도 얘기해요. 위너인신의 정의.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아까 이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파수 도메인이죠. 이거는 시간 도메인이죠. 이거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야.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2파이 df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가 타우면은 여기도 타우가 돼야 돼. 수정. 타우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이 식을 잘 봐요. 이게 뭐라고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이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뭐라고요?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러는 거야.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은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하는 약속을 해요. 음? 자, 시간 영역은 뭐로 썼어요? 소문자. 주파수 영역은 대문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잡음의 정의라 그랬잖아. 정의라 그랬으니까 그까지만 쓰면은 돼요. 근데 만약에 특성도 물어봤다. 그럼 특성도 쓰셔야 돼. 특성 못 쓸 거예요. 특성은 평균값은 0이에요. 그렇죠. 평균 전력은 무한대예요. 그렇죠. 평균 전력이 무한대니까 실현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특성을 쓴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리고 무슨 분포를 가져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틱틱틱 잡음 치는 것들을 한번 잘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값이거든. 이 잡음의 평균. 응? 이 잡음의 평균. 이 잡음의 평균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잡음이 튀는 거는 요 정도. 요 잡음이 튀는 거는 요 정도. 요 잡음이 튀는 거는 요 정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런 형태가 백색 잡음은 또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물어본 게 아니니까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예, 처음이기 때문에 기르네. 예, 정의 쓰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설명. 그 다음에 수식. 그 다음에 그림. 이게 가장 좋은 답안 작성 방법이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봤고요. 예상 문제는 통신천을 잡은 모델로 AWGN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A는 WG 노이즈. 이게 이제 그래서 얘는 신호에 가산되는 형태의 잡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얘는 백색 전 주파수에 걸쳐서 잡음의 PSD가 균일한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무슨 분포를 갖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잡음이다. 이게 AWGN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AWGN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왜 통신채널 모델의 잡음은 AWGN을 쓰는 거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랜덤 변수가 x, 랜덤 변수 x, 랜덤 변수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랜덤 변수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실험수에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랜덤 변수는 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봐요. 그래서 여기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서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서메이션.
다 이렇게 이산적인 거를 다 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요거에, 여러분들이 PDF, PDF, 이런 CDF, PDF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PDF는 이제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할 때, 이제 PDF니까 확률 밀도 함수죠? 예,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서메이션 관계가 있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컨볼루션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컨볼루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요거에 컨볼루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 PDF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막 쓰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부터 시작한 1, 그 다음에 2, 컨볼루션 3. 자,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이 컨볼루션이 이렇게 쫙 가면은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어떤 가우시안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우시안 형태가 만들어진다. 가우시안 PDF 밀도 함수가 된다는 정리다. 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바로 중앙 극한의 정리, 중심 극한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 극한의 정리, 중심 극한의 정리다. 자, 다시 합시다. 이 수식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관계가 되면은 요거 개개의 잡음은 빨리 봐. 이 개개의 잡음은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이 개개의 잡음들이 서메이션 돼서 나타나는 잡음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잡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중심 극한, 중앙 극한의 정리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은 자, 그림에 여러분들이 이제 렉탱귤러 형태가 하나 있네요. 렉탱귤러 형태가 자, 이거 보세요. 렉탱귤러 형태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PDF죠. 자, 이 PDF는 분명히 가우시안 형태가 아니잖아. 가우시안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이런 게 또 하나 있다고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자, 이거 가우시안 분포 아니잖아. 그런데 이 두 개가 컨볼루션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컨볼루션 되면은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컨볼루션의 4대 절차가 뭐예요? 폴딩, 쉬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해보면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해보세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렉탱귤러가 벌써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다가 또 뭐예요? 이게 또 이렇게 막 되면은 이런 형태가 뭐가 되냐? 바로 이런 가우시안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요걸 빼먹으면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못 써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야, 키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런 정리를 뭐라 그런다? 중심 극한의 정리, 중앙 극한의 정리. 이거 설명하면 뭐예요? 개개, 랜덤 변수 분포에 상관없이, N개, 통계적, 독립, 랜덤 변수 합의, 확률 분포는 가우스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근접한다는
정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N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해봐, 두 개. 두 개. 두 개 하면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두 개 하면은 이거죠. 이거 가우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쪽으로 가면은 가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도 하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응? 그래서 땅 해놓고 이렇게 N 무한대 하나 땅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즉 N계 랜덤 변수 XI의 독립적이고 랜덤 변수 Y가 이런 관계 가질 때 XI의 항렬 밀도 함수를 컨볼루션해 가면 랜덤 변수 Y 항렬 밀도 함수는 정규 가우시안 항렬 밀도 함수가 된다는 정의다 하는 얘기. 자, 수식 쓸 수 있죠. 그림 좀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럼 결론. AWGN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나왔었어요.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뭐야? 가우스 분포가 아니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무수히 이런 메커니즘을 무수히 모아서 만든 시스템은 바로 뭐를 갖는다?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모델로서 AWGN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WGN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정의, 중심 극한의 정의 정도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종형 형태 가우시안이죠? 응?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요거 튀는 확률은 요거고, 요거 튀는 확률은 요거고, 요거 튀는 확률은 요거고.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이 된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평균 값은 랜덤 변수 X의 기대값이죠. 랜덤 변수 X의 기대값이 바로 뭐예요? 평균값이 돼주는 거예요. 이 평균값은 얼마? 0이 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거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음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 나온 문제들은 지금 그거고 예상 문제로 하나 드린 거는 그거예요. 채널에 이게 채널이면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개개의 어떤 노이즈들은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지만, 응? 이게 개개는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지만, 이 개개가 무수히 모여서 만든 잡음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돼요. 요령을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뭐 수식 쓰고 설명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 응? 자, 그래요. 좀 쳤다 할까요?